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5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부고, 네, 어떤 상가에서 날아오는 소식이죠.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알리는 부고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고 또는 부고장, 막 이렇게 되겠죠. 같은 말로 부문이다 또는 부보다. 부보를 들었다, 부문을 들었다, 또 부음이다 하는 막 같은 것이에요. 어떤 글자를 한자를 쓰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고는 부는 부고할 부자다. 부고라는 건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림을 얘기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부고부다. 그리고 알릴 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고는 말소문이다, 말로 알린다. 예. 그리고 전복자다. 막 발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알린다는 것은 소우자다. 이 글자에는 보면 소우자의 아랫부분이 좀 이렇게 잘라졌습니다만 원래 소우자다. 그리고 입구다. 자, 알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알리느냐?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자, 이제 제가 제사를 지냅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을 보니 부고를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는 그런 글, 그것을 부고라고 한다. 부고를 낸다. 그렇죠? 그는 부고를 받자마자 고향으로 달려왔다. 또는 고향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문이라고도 합니다. 문은 소식이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부문, 부고와 똑같은 말이다. 부음이다. 음도 이제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돌아가셨다는 부고다. 부보, 알릴 보자. 부보도 마찬가지고. 또 통부라고도 한다. 통도 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고다. 그 다음에는 막, 부음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는 부보. 막, 이렇게, 제가 흔히 제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세 낱말은 많이 쓰고 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고의 형식은 어떠냐? 전 사실 부고를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봐서 잠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분의 이름, 직함 등을 적고 그리고 자녀들을 순서대로 적는다 이렇게 되죠. 자녀들의 성은 같은 경우에 따로 적지 않고 적더라도 첫 사람 성만 기재를 한다. 그렇죠? 어차피 주로 같은 성이 많죠. 예를 들어가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다 같은 성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면 이제 성이 다르겠죠. 자식들의 성은. 그래서 근데 같은 성일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 성만 적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이름만 적는다. 이렇게 되죠. 뭐 부고의 형식은 신문에서도 볼수 있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양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친상이냐, 모친상이냐, 장인상이냐, 장모상 등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상주들의 상제가 된다. 여기 상주란 말이 나오고 상제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며느리나 사위도 적는다. 그렇죠? 자, 상주와 상제는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일자가 언제 된다. 장례식장이 어디다. 연락처도 기재를 한다. 막 이런 것이 대부분 부고를 낼때 하는 형식이다. 앞에서 상주와 상제란 말이 나왔는데 상주, 자, 상은 이제 상을 당했다. 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가 되는 상제다. 예, 상주도 상제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사람이다. 대개 장자, 맏아들이 상주가 된다. 그렇죠? 상제 중에서 주장이 되는 사람, 주가 되는 사람, 대개 장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맏상제 또는 원상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상주라고 한다. 예, 주가 된다. 그렇죠? 자, 원래는 상주는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이 되겠죠. 형제들이 많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상주가 되고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상제가 된다. 상제. 네. 상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 상중에 있는 사람은 다 상제다. 그런데 상제 중에서 주장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상주라고 한다. 그 사람이 주로 맏아들 장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상주의 동생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 또는 관련된 며느리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상제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상례에 관한 제도다. 그렇죠? 글자 그대로 보면 상례에 관한 제도를 얘기할 때도 상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가면 상제인지 상준지 이렇게 하는데 상주는 한 분이고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상제라고 한다. 네. 그리고 상주는 맞상제를 얘기한다. 흔히 우리가 맞상주, 맞상주라고도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맞상제다. 맞상제가 상주가 된다. 이제 호상이라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호상. 막 부고를 낼 때도 호상을 적기도 합니다. 호는 이제 보호한다는 얘기죠. 예. 초상을 치르는 모든 일을 관장하여 보살피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호상이라고 한다. 예. 어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상주나 상제가 전부 할수 없습니다. 좀 제3자적인 사람이 그걸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을 호상이라고 한다. 김영감은 동네 초상이 나면 늘 호상을 맡아보았다. 그러신 분들 계시죠? 호상차지의 준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상제라고 하고 또는 이제 장례에 참석해서 상여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호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상에 대해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분을 호상이라고 한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이제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부고부자, 부고부입니다. 예. 전복자에서 왔다. 부고부. 그리고 여기에 달릴 줄자가 있으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나아갈 부. 네.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 전복자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거북의 배딱지 같은데 이렇게 불을 댔을 때 가로 세로로 쫙쫙 잘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퍽퍽퍽 소리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빨리 짜게집니다. 그렇게 빨리 나아가는 것, 달려나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부임을 했다.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다. 또 회사에서 누가 어디 뭐 지점으로 부임을 했다. 또는 부장으로 부임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변 넣으면 엎드릴 부다. 부복한다는 것은 엎드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곧자는 이제 부고의 곧자는 알린다고 했죠. 여기에 착받침을 붙이면 지을 조다. 네, 짓는다. 네, 제조를 한다. 삼수를 붙이면 넓을 호다. 그렇죠? 네, 호연지기. 네. 그리고 이렇게 다규자를 넣으면 심하다. 심할 혹. 혹독하다. 가혹하다. 할 때서는 막 그런 글자가 알릴 곧자와 모양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글자다. 예. 오늘 부고란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